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닭과 오리 4만여 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던 창고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폐수 처리 시설과 소독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이처럼 산 중턱에 비밀스럽게 영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다음으로 심야 시간대 상가와 식당 등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간큰 10대를 포함한 일당 7명 검거 사건 연이어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수첩 사건 사고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닭 한 마리를 쥐고 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통 안에서 아무런 위생장치 없이 닭을 손질합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인 수법으로 닭과 오리 4만 마리가 불법 도축돼 유통됐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시가 6억 8천만 원 상당을 불법 도축한 혐의로 50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한 박 씨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넘겨받고 금정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55살 김모 씨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 씨는 불법 도축 고기를 마리당 17,000원가량에 부산시내 식당 등지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 도축된 가축은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축산 폐수를 야산으로 그대로 방류해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가축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운반업자에 대한 추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문을 닫은 한 상가.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서랍 속 돈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남성은 진열대에서 담배를 주워 담습니다. 16살 김모 씨 등 7명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심야 시간대 영업을 마친 식당과 휴게소 등에 열려진 창문으로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18회에 걸쳐 담배 30보루와 현금 등 무려 1,900여 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경찰서는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불신 검문을 벌여 김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르스의 여파가 있지만 무더위에 물놀이를 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물놀이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57분경 영도구 동삼동 감지해변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수영을 하다 물에 빠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경에는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에서는 542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환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수영미수, 음주수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 부산소방안전본부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 등에 174명의 119 시민 수상구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고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찰 SNS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공포심에 있을까요? 메르스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메르스에 걸렸다. 날 찾아와봐라. 그리고 끊겨버린 전화. 위치 추적 후 수색 중 신고자를 발견. 체온도 측정해보고 증상도 체크해보며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였습니다. 결국 47회에 걸친 허위신고를 하던 사람임이 밝혀졌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시청한 프로그램을 다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의 빨간 버튼만 누르면 끝! 평생 소장 무료 VOD 우리 동네 사랑방.